반갑습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오늘 레벤북스 회원 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봄맞이 음악회 준비되었는데요. 음악회에 앞서서 우리 준광우장 신부님이신 황인수 이냐시오 신부님 앞으로 모셔서요. 인사 말씀 잠시 전에 듣고요. 시작 기도로 음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봄이 왔습니다. 수도원 마당에 목련이 활짝 피었고요. 뒷동산에도 진달래가 많이 피었네요. 지금 이제 바깥에 비가 오고 있는데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봄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세상이 더 파릇파릇해지고 꽃도 더 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월, 봄을 맞는 3월에 레벤북스 회원 가족분들을 위한 음악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음악회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진행자분들, 기획자분들, 또 봉사자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흑인연가 중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너에게도 노래, 나에게도 노래,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노래가 있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봄을 기다리는 마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나누는 시간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로 시작을 할게요. 주님, 함께 모여서 봄을 맞는 이 귀하고 기쁜 시간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연주하는 사람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함께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들, 모든 이들 마음속에 당신의 위로와 평화, 사랑의 목소리가 울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다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떨어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어디 있으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꽃과 비와 또 바람의 빛대요. 시련과 고난을 겪는 뒤에야 비로소 완성되는 사랑과 또 삶을 담담하게 표현한 도종환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 흔들리며 피는 꽃으로 우리 레벤북스 회원 가족을 위한 봄맞이 음악회 문을 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숨죽여 들으시느라 숨소리까지도 다 전해져 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이 음악회 진행을 맡은 성가 가수 나혜선 요세피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도원에 저는 아침 일찍 도착을 했는데요. 들어서자마자 목련이 활짝 피어가지고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빗방울이 또 톡톡 맺혀 있고 바닥에 또 목련 떨어질 때 굉장히 저는 쓸쓸한 마음이 드는데 다행히 주차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뒷동산에 활짝 또 예쁘게 피어있는 진달래가 그 마음을 또 달래주고 온 대지가 또 촉촉하게 젖어있고 봄맞이 콘서트를 하기에 정말 딱 좋은 날씨다 이런 생각을 한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이렇게 봄꽃들이 꽃망울이 이렇게 빗방울에 이렇게 촉촉촉촉 맺혀서 수정처럼 이렇게 빛나고 활짝 피기 전까지 정말 고된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또 한 해 또 아주 춥고 혹독했던 겨울을 나면서 저렇게 영롱하게 빛나는 꽃들을 보니까요. 저 꽃들이 피어나는 그 시간들 자체가 우리 인간들의 삶의 여정과도 아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방향도 또 고뇌와 고통, 슬픔을 통째로 이렇게 흔들었던 또 지난 코로나 1년의 시간들 속에서 많이 지쳐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음악회를 통해서 조금 위안도 좀 받으시고 또 희망과 봄의 생명력을 느껴가시면서 또 기쁨을 얻어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 옆에 굉장히 훤칠하고 정말 잘생기셨죠? 이분이
그냥 이렇게 반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태 이제 지금까지 내내 미국인으로 사시다가요, 한국에 정착하려고 한국에 돌아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곧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이어나가게 될 아주 유명해질, 이미 저는 제 마음속에 1등인 것 같아요. 에드윈 김 이렇게 피아니스트 오늘 함께 오셨는데요. 오늘 무대 처음부터 오늘 무대 끝나는 순간까지 저와 함께 꽁냥꽁냥 서브 진행자로 제가 모셨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세요. 네. 사실 제가 에드윈 킴을 이 자리에 모셨을 땐 얼마 전에 솔로 연주를 한 독주 음반이 나왔어요. 임동창 선생님 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 선생님의 아리랑 변주곡을 직접 제자하시거든요, 이분이. 첫 번째 스승의 음악을 정말 숨소리 하나까지도 손가락 터치 끝으로 담아내서 연주되어 있는 그 음반을 받기 전까지는 음반을 좀 오늘 와가지고 레벤북스 회원 여러분들과 또 이 음악회를 청취하시고 또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선물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음반을 이렇게 딱 받았는데요. 이렇게 예쁜 음반이더라고요. 근데 이 음반을 제가 듣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반을 쭉 다 들었어요. 아리랑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자 피아노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음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레벤북스 이 새로 개관을 해서 되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정말 그랜드 피아노 한 대만 딱 놓고 우리 에드윈 킴의 피아노 독주회를 해도 너무너무 아름다울 텐데 2층이랑 옮길 수가 없어서 저희가 못 옮겨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자 피아노이긴 하지만 이 음악 안에서도 담아낼 수 있는 감성과 또 아름다운 연주들을 오늘 전 무대에 함께 해주실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독주 연주보다는 노래를 한 곡 청해 들을까 해요. 이분이 굉장히 다양한 부캐가 있으시거든요. 그 부캐를 직접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드윈. 아, 네. 네. 드디어 입을 떼는군요.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피아니스트 에드윈 김 바실리오입니다. 네. 이전에는 김성필 바실리오라는 이름으로 찬양사도로 활동을 해왔고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에드윈이라는 제 미국 영어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피아니스트로도 에드윈 김, 그리고 방금 소개해주신 앨범에 써있는 것처럼 그 임동창 선생님께서 예명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바하랑이라는 이름인데 발음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늘 하늘을 두려워하는 싱그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음악을 하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름을 함께 가지고 가면서 다양한 노래, 작곡, 그리고 피아노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를 준비하셨답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노래는 집중해서 불러야 하기 때문에요. 또 반주자 한 분을 또 모셔왔지 뭡니까? 우리 에드윈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반주자분 한번 무대로 모셔주세요. 네. 네. 이석원 바오로 형제님 나와주세요.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에드윈은 무대 중앙으로 오셔서요. 우리 노래 청해 들을 텐데요. 준비하신 곡이 보니까 제목은 제가 받았어요. 바다 끝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받았는데요.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레벤북스 회원 여러분들과 또 이 유튜브 방송 생중계를 지켜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이 노래를 우리가 잘 마음으로 받아 안을 수 있을까를 직접 불러주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내용 잠시 전해드리고 노래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불과 며칠 전에요. 약속과 약속 사이에 시간이 좀 떠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여전히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자세히 보니까 꽃망울이 맺혀 있는 거예요. 벚꽃 나무였거든요. 아, 조만간 이 꽃들이 전부 다 예쁘게 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다끝이라는 노래는
가수 최백호님의 노래이고요. 알 수 없음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가끔 이제 부모님과 항상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난 1년은 못 갔지만, 바다나 이렇게 지는 노을을 보면서 이렇게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왠지 아버지의 지혜가 저한테 전해지는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앙상한 가지로 사는 겨울이 필요하듯이, 알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또 지난 겨울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해서 아름다운 새순이 돋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저 바다 끝보다 까마득한 그곳에 태양처럼 뜨겁던 내 사랑을 두고 오자. 만남도 이별도 의미 없는 그곳에 구름처럼 무심한 네 마음을 놓아주자. 아름다웠던 나의 모든 노을빛 추억들이 저 바다에 잠겨 어두워지면 난 우리를 몰라. 짙은 어둠 시작도 그 끝도 알 수 없는 그곳에 물결처럼 춤추던 너와 나를 놓아주자. 아름다웠던 나의 모든 노을빛 추억들이 저 바람에 날려 흐트러지면 난 우리를 추억들이 저 바다에 잠겨 어두워지면 난 우리를 몰라. 정말 호흡을 가다듬게 되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가 방역 지침을 정말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지금 촬영을 저희가 임하고 있잖아요. 스태프들이 이렇게 곳곳에 앉아 있는데 지그시 눈을 감고 손을 이렇게 꼭 쥐어서 자기 할 일들 좀 하셔야죠. 그렇죠? 스태프 여러분. 감상하시면 안 되고. 자, 우리 에드윈의 목소리로 이렇게 바다 끝이라는 노래 전에 들었습니다.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건 반칙인 것 같아요. 아, 앞으로의 정말 기대가 더 많이 될 정도로 정말 너무 좋은 무대였던 것 같은데요. 피아니스트의 노래에 피아노 반주를 부탁을 했을 땐 이분이 보통 선수가 아니겠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쵸.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잖아요. 도대체 그럼요. 어떤 분이신지 직접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지휘자시기도 하고요. 아, 지휘자. 바이올리니스트시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지휘를 하시다 보니까 피아노도 네. 잘 치세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요. 네. 에드윈도 부캐 부자잖아요. 아, 그렇죠. 제 그러면... 주변 지인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죠. 저기 MC님도 부캐가 아니라 본캐가 많으시면서 새삼스럽게 네, 약간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본캐 옆에 부캐는 뭐냐. 나의 본캐는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농담 삼아 하면 뭐야 이런 눈소리를 바라보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매 순간마다 하고 있는 영역에서 정말 네.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이제 메인 이제 캐릭터가 있으면 거기에 부합하게 다 따라오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오늘 바이올리니스트로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럼 네. 피아노도 이렇게 잘 치시는 거고. 그럼요. 그러면 안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바꿔서 반주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기대해도 저도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곡을 오늘 들려주실지 처음 앞에 저희 두 곡 이제 전해드렸는데 분위기가 지금 막 이렇게 저기 바다 끝에 저기 밑에까지 내려갔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분위기를 좀 업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곡을 연주를 해주시면서 이 봄 기운을 가득 느낄 수 있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미국인 작곡가인 윌리엄 볼콤의 우아한 유령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유령이 우아해요? 우아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자리를 이제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 우아한 유령을 선곡하신 배경은 우리 직접 오늘 메인 연주해 주실 바이올리니스트 이석원 바오로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좀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감상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아한 유령이 어떤 유령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우아한 유령은 원래 이제 작곡가 윌리엄 볼컴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추모곡 같은 그런 분류로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추모곡 하면은 되게 장성 어떤 그런 슬프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네. 이 곡은 그런 느낌이 아닌 그 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위에서 되게 자유로운 어떤 영혼에 대한 희로애락의 그걸 초월한 어떤 그런 부분을 표현했다고 이제 곡에서 나오고요. 그런 느낌에 이제 사실 이 곡이 19세기 이제 흑인 그 미국 남부 지방의 흑인들이 이제 즐겨 부르는 그런 식의 레그 타임이라고 해서 줄여서 레그라고 하는데 그런 곡을 연주를 하는데 이제 20세기에 넘어오면서 이게 재즈로 바뀐 그 하나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리듬이 굉장히 춤곡 비슷하게 레그 타임이면 네. 계속 이렇게 다리를 우리가 이렇게 네, 딴딴 뭐 이런 느낌인데 이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분위기. 우리 말로는 이제 당김음이라고 하고 네. 뭐 이제 싱코페이션 이런 네. 용어가 또 있어요. 그런 리듬들을 이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여러 시기가 어려운 만큼 또 이제 행복한 사람도 있고 지금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 희로애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무대에 그런 어떤 자유로운 영혼의 유령을 한번 여기서 잘 감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도 이렇게 붙여주시니까 곡을 이제 충분히 감상할 준비가 저희 모두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연주 청해 들을 텐데요.
제 다리가 춤을 출런지 어떨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곡을 기대하면서 연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황수정 율리아나입니다. 아, 네, 박수 드립니다. 아름다우시네요. 아, 예. 허락도 없이 들어오셨어요? 아, 원래 이 타임에 들어온 줄 알고 들어왔네요. 네. 아, 저희가 이렇게 제가 어느 날 이 세 분들의 연주자들을 개인적으로 다 눈여겨보던 연주자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SNS에 사진 하나가 톡 올라왔는데 너무 신기하게 이 세 분이 같이 한 사진에 담겨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여쭤보았죠. 어떻게 된 것이죠? 아, 저희 셋의 인연은 사실 각각의 인연이긴 한데요. 그 연주하는 영상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제가 보고 제가 연락을 다 저랑 친구가 되어주세요. 제가 그 음악에 너무 흠뻑 취했습니다. 라고 제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연이 닿은 사람들이 분들이고요. 이 두 분은 또 특별히 또 아까 네, 말씀. 네. 네, 워싱턴 DC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갑자기 피아니스트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네네. 불려가서 만났어요. 네. 이렇게 인연이라는 것은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발견하면서 아, 이분들을 한번 그림 한 그림으로 모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우리 레벤북스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음악회를 또 전해드릴 수 있는 자리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운하십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이야기가 있다고요? 우리 뮤지컬 배우 황수정 율리안나의 이야기 들어보시고 말씀 또 이어가겠습니다. 들려? 물 흐르는 소리,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바람 소리. 혹시 들은 적 있니? 바람의 노랫소리를 내가 세상에 오기 전부터 여길 맴돌던 이 바람의 노래 혹시 들은 적 있니? 생각해 본 적 있니? 풍경 속 오랜 세월을 수없이 많은 낮과 밤들도 추운 계절을 모두 버틴 이곳 생각해 본 적 있니? 난 들었지 영원한 무언가 어쩌면
네. 아, 정말 나는 뮤지컬 배우다 이렇게 목소리에 써 있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 맑은 목소리를 가지신 우리 황수정 율리안나님이었어요.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못 들었는데 들은 것 같아요. 저 들은 것 같아요. 바람 소리, 뭐 물 소리, 새 소리 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노래에서. 이 노래를 꼭 에벤북스 회원 여러분들과 또 이 음악회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특별히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선곡을 하셨을까요? 지난 1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다 마치 겨울인 것처럼 좀 앙상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시간들이 결코 녹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월 첫날에 서울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요. 맞아요. 많이 그리고 왔어요. 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공기가 너무 맑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등산을 해야겠다 하고 등산을 하러 동네 산에 가게 되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곡 물이 아직 꽁꽁 얼어서 얼음이 남아있었던 그 얼음 계곡들이 그 전날의 비로 인해서 다 녹아내리고 정말 힘찬 계곡 소리를 내면서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 기운을 받으면서 등산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녹지 않을 것 같은 이 시간들이 다 이 모든 생명들이 힘들게 버티어내고 견뎌내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더 힘찬 생명력을 갖고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도 그런 힘찬 생명력을 좀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우리 귀 기울여 보자 그 생명력의 소리에 그런 마음으로 네.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먼저 이 말씀을 듣고 들을 걸 그랬죠. 아유 아쉬워 죽겠네요. 이 아쉬움을 그러면 뒤로 하고 우리가 예술인들이 진짜 예술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너무 지쳐있고 힘들고 또 막 화도 나고 이런 시간을 오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좀 약간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아유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이 환경 안에서도 행복한 순간을 딱 만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 혹시 있었어요? 우리 배우님. 예. 저는 행복이라는 걸 좀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이에서 자주 찾으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뭐 과거에 언제 이 순간이 엄청 특별했다 이런 것보다는 최근에 저에게 너무 특별했던 행복했던 네. 순간들은 이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연습을 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굉장히 행복한, 감사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감동이네요. 제가 다. 그럼 또 에드윈도 안 물어볼 수 없어요. 네, 에드윈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세요? 오히려 저는 작년에 모든 게 다 멈춰버리면서 네. 얼마나 불감증으로 살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피아노 처음 시작할 때 작게 만들 수 있으면 끌어안고 자고 싶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좋아하던 그 음들이 떨어질까 애지중지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이 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감각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런 순간순간이 진짜 되게 행복했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겠네요. 에드윈한테도. 네. 네. 마음이 좀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리건 씨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바이올리니스트 이석원 바오로우님은 리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또 하면서 또 그 중심에 있었잖아요. 예술 활동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그분들 안에서 느꼈던 슬픔보다는 행복을 떠올려주세요. 어려움보다는 그게 좋겠어요. 예.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실 지금이라고 생각이 되고 관객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서 숨 쉬고 같이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걸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한 무대 공간 공간마다 저희가 이제 더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준비 잘해야겠다 이런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참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쭉 여쭤봤냐면 이 음악회 함께하고 계시는 레벤북스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행복한 순간이 있었나? 나는 언제 행복하지? 이런 거 조금 고민을 해보셨던 시간이 있었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행복한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조금 고민해보시면서 그리고 또 지금 세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 나섰을 때 나에게 와주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저희가 음악회 준비하기 전에 이제 리허설이라는 걸 하잖아요. 리허설을 하면서 저희가 요거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행복에게라는 시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혜인 수녀님의 시집 시 안에 들어있는데요. 수녀님의 시를 가지고 곡을 붙여서 좀 약간 발랄하고 또 그런 행복에게 내가 먼저 달려갈게 라고 고백하는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걸 저희가 리허설을 하는 걸 또 한 선생님께서 찍어서 이혜인 수녀님께 그걸 딱 보내드린 거예요. 좀 전이죠. 그러니까 받아보시고 어머 나 오늘 축일인데 나를 위해 축복을 보내주셨네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오늘 클라우디아 축일 맞으신 정말 많은 분들 수녀님을 포함해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수녀님께서 부탁을 하나 해오셨어요. 저를 위해 주먹영 한 번씩만 보내주세요 하고 부탁해 주셨는데 이 음악 수녀님의 시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메시지 그리고 수녀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시를 선물해 주신 그 마음들에 감사하면서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주모경 한 번씩 수녀님을 위해 기도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좀 악기로 좀 한번 참여해 볼까 해요. 이분들이 워낙에 다 연주 실력이나 뭐 노래 실력이 나무랄 데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녀님의 행복에게 시의 곡을 붙인 행복에게 우리 모두 다 같이 달려가 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어디에 그대를 만날까요? 누구를 만나면 그대를 보여줄까요? 내내 궁리하다 제가 찾기로 했습니다. 지는 모든 일 저무는 시간 속에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갯벌에 숨어있는 조개를 그대를 찾기로 했습니다. 내가 발견해야만 빛나는 옷차려 입고 낯설지 않은 보석이 될 나의 그대를
네, 행복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게 다들 밝은 표정으로 변하셔서 참 저도 행복하네요. 이렇게 행복에게 달려가는 그 마음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멀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가갔을 때 나에게 와주는 그 행복에게 우리 오늘 하루를 내어 맡겨보면서 여러분들 나는 언제 행복했지? 이거 조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무대에 함께해 준 우리 뮤지컬 배우 황수정 율리아나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이석원 바오로 형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에드윈은 계속 이렇게 무대에 앉아 계시잖아요. 네네. 네. 오늘 이렇게 쭉 앉아 있으니까 좀 민망하시죠? 아니요, 뭐 익숙합니다. 아, 익숙하죠? 네. 아, 민망하다고 했어야 되는 건가요? 원하던 답이 아니어가지고 매우 민망합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자, 오늘 레벤북스 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음악회가 이제 중반으로 어느새 벌써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근데 레벤북스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였지? 성바오로 출판사면 그냥 출판사 나름의 서적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은 좀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레벤북스의 대표를 맡고 계신 김동주 도마수사님 그리고 후원 모집 담당을 하고 계신 안성철 마르티노 신부님을 두 분 무대로 모셔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의자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행복합니다. 네, 네, 여기 앉아 주세요, 신부님. 앉을까요? 네, 선생님 여기 앉으시고요. 네, 네. 네, 신부님 거기 앉아 주시고요. 네, 지금 레벤북스라는 레이블을 달고 나온 첫 번째 책이래요. 아직은 이 책 한 권만 나와 있다고 해요. 앞으로 엄청 많은 책들이 레벤북스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될 텐데요. 처음에 저희 인사 말씀 해주시고 또 시작 기도로 문을 열어주신 황인수 이니아시오 신부님께서 이 책의 저자시기도 합니다. 이 책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쭉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렇게 예쁜 그림들하고 짤막짤막한 이런 묵상 글들이 빼곡하게 전체 페이지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페이지나 먼저 툭 이렇게 열어서 읽어도 아, 이게 나에게 와 닿아서 막 촉촉한 비처럼 내려지는 그런 책인 거예요. 오늘 날씨하고도 아주 딱 맞죠. 이 책을 내신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굳이 저는 왜 이 레벤북스라는 레이블을 달고 이 책이 나온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여기는 성 바오로 출판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레벤북스는 도대체 뭡니까, 수사님? 아, 레벤북스는 네. 상호입니다. 아, 상호. 네. 네. 성 바오로 출판사의 두 번째 출판사가 되고요. 아. 이제 레벤이란 뜻은 네. 독일어로 가장 귀중한 것, 즉 생명이죠. 저희가 지금 이 책을 왜 냈냐고 사회자분이 여쭈셨는데 네. 코로나 블루 시대, 팬데믹 시대 참 어두운 말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좀 희석시키는 네.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되는 책을 만들었는데 저희 중간부장 황인수 수사님의 쓸쓸한 밤에 다정한 안부를 첫 책으로 작년에 출간했고 네. 올해도 열심히 저희가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레벤북스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책들을 양질의 책을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힘을 드리기 위해서 왜냐? 너무너무 요즘에 많이들 답답하고 힘드세요. 네네. 겨울이 너무 혹독하고 길고 있거든요. 네.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녹이는 생명을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책들을 만들 계획이고 그 일에 레벤북스 회원분들이 도움을 많이 많이 주고 계신 아, 겁니다. 그렇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예. 아, 지금 레벤북스. 레벤북스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이제 책을 그렇게 내신다는 포부를 밝혀주셨는데 저는 좀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또. 출판사가 엄연히 있잖아요. 네. 엄연히 성바오로 출판사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새 레이블을 내신 겁니까, 도대체? 왜? 네. 바로 그걸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요. 네. 사도 바오로의 정신을 닮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사도 바오로는 이방인의 사도거든요. 네, 네, 네. 그 소아시아에서 전교를 하던 사도 바오로께서 2000년 전에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십니다. 즉 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분들은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을 전하자 하는 의미에서 레벤부스가 아. 태어나서 네네. 교회 안에 신자들에게 전교를 하는 책을 만들되 교회 밖에 계신 즉 예수님을 잘 모르는 네네. 분들에게도 우리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책을 만들자 해서 레벤북스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종교 서적이 있는 그런 이제 뭐 판매소에 가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교보문고나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죠. 네. 교보문고나 뭐 이런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유명한 대형 서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면 저희가 종교 서적 란을 가야지 이걸 볼 수 있었잖아요. 이런 네. 책들을 바오로 출판사도 마찬가지고 가톨릭 출판사도 마찬가지고 바오로 딸에서 나온 책도 마찬가지고 성서와 함께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책은 종교 서적 가야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요세피나님 말씀하신 대로 네. 각 대형 서점에 가도 구하실 수 있고 네네. 교회 안에 그 성당에나 그런 선물방에도 있고요. 네. 그 대형 서점 인터넷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도 네. 구입할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와서 쭉 이렇게 한 10페이지 11페이지 정도 이렇게 툭툭 이렇게 넘겨가면서 본 게 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책 전체를 그냥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머리맡에 두고 자기 전에 좀 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편안하고 묵상으로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책을 세상에 더 많이 내놓으면서 또 가톨릭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 정신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 교인들이 아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숨은 뜻이 레벤북스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진리, 네. 사랑, 정의, 네. 그 생명 이런 가치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왜? 코로나로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으니까 지쳐있거든요. 답답하고 희망이 없고 그런데 그것을 도서를 통해서 저희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을, 생명을 이렇게 줘서 그분들이 그것을 받고 세상에 좀 웃으면서 네. 밝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조그만한 그 힘을 도와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저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레벤북스 회원, 후원 회원분들의 도움으로 이게 운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특별히 또 잘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레벤북스의 후원 모집 담당하고 계신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님 옆에 앉아 계신데요. 이제 마이크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신부님. 네. 자, 그러면 후원 담당 신부님이신데 우선은 우리 후원 회원분들이 이 음악회를 보고 계실 테니까 담당 사제로서 인사를 한 말씀 전해 주셔야겠죠? 네. 네, 우리 스톤에서 새롭게 시작한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레벤북스가 시작이 됐는데 네.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 사도직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도직에 동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기존에 또 그 회원으로 등록해서 출판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아, 예, 회원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알려주셔야죠, 신부님. 네. 어떻게 하면 레벤북스 회원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셔야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오실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건 농담이었고요. 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네. 그 북클럽 그러니까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 네. 레벤북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법이 따로 있을 거잖아요. 네, 전화 한 통화로. 전화 한 통화로. 우리 아마 여기 뒤에 플랜카드에도 아마 전화번호가 있죠? 아, 여기 있네요. 010-2557-1361 전화하시면 우리 수사님께서 어떻게 회원이 되는지 알려드릴 텐데 엄청 간단하고요. 네. 예, 성함하고 또 주소하고 축일 세례명 알려주시면 바로 되는데 우리 그 사도직을 함께하는 동참하는 우리 레벤북스 회원들에게 네. 저희가 사도직에 동참해 주시니까 뭔가 또 이렇게 보답을 하고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이라 그래야 되나 선물이 더 많아요. 네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적었어요. 궁금하네요. 네, 진짜 우리 레벤북스 네.
사도직 우리 출판사 회원이 되신 분들은 당연히 네. 레벤북스에서 나오는 신간은 무조건 저희가 드려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분기별로 이렇게 기념품을 만들어내면 네. 기념품도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레벤북스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바로 출판사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서도 우리가 도서가 나오는데 그 책도 저희가 또 보내드려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보내드려야 되고요. 가족 좋으네요. 네, 네. 혜택이. 레벤북스 가족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음악회에 저희가 초대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레벤북스 회원들 가족들을 위해서 또 피정을 해요. 네, 피정도 하고 또 뭐 하더라? 북토크. 아, 북토크, 북콘서트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북콘서트도 합니다. 그 거기에 우리 레빈북스 가족들은 다 초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수도원이다 보니까 우리 가족분들 축일 맞으실 때요. 네. 저희가 기억하고 미사를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부활 대축일, 성탄 대축일 때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네. 그런데 이 회원들이 그런 특전을 또 받는 만큼 우리가 책을 낼 수 있도록 조금씩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거든요. 네네. 만 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2만 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원하시는 대로 네. 하시면 되죠. 그럼 그런 분들 혹시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한데요. 그러면 또 저희가 드릴 수 있고요. 혜택이 많죠. 다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아니 진짜 아니 시부님 오늘 네. 노래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이따 할 건데요. 네. 네 노래 준비하셨다는 게 지금 혹시 설마 그 노래 아니요 해드리지? 저 혼자 못해요. 지금 우리 사인들하고 더불어서 아, 네. 네. 이만 번근번근 할 건데 많은 네. 분들 가족으로 초대하고 싶으니까요. 네. 네, 여기 전화번호 네. 010-257-1361 우리 유튜브로도 아마 지금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참고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하셔서 저희 가족이 되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저도... 잘한다. 아유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네, 지금 아마 우리 스텝 여러분들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아마 화면 아래로 전화번호 이제 후원 문의 이런 게 다 나갔을 거예요. 또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분들이 레멘북스의 후원 회원으로 함께해 주시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서 또 앞장서시는데 큰 발걸음들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래 선물 우리 수아님들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곡을 혹시 준비하셨나요?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제, 네, 제가 자꾸 네. 귀를 아까 네. 신부님하고 수사님이 노래를 계속. 젊은 수사님들이 네. 저희보다 더 잘생기고 혈기왕성한 젊은 수사님들이 네. 멋진 노래를 준비했고요. 저희는 나중에 네. 엔딩곡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우리 수사님들 노래 준비하신 수사님들 소개 직접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두 분 수사님과 또 신부님은 또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신부님 마이크를 이제 빼앗기신 관계로 제가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우리 성바오로 스토어의 수사님들께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시고요. 이렇게 연습하는 이런 영상들 그리고 사진들 이런 거 제가 여러 번 보내주셔서 봤는데요. 풍겨져 나오는 이런 인상들 그리고 분위기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빨리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수사님들 무대로 오셔서 노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세요. 예. 네, 아유, 수단 이렇게 입으시고, 네 분의 수사님께서 동시에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곡을 준비하셨는지 우선 좀 여쭤볼까요? 우리 안셀모 수사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목에 뭘 딱 걸고 계셔가지고, 연주해주실 건가 봐요, 오카리나. 그쵸? 네. 우리 수사님께서 어떤 곡을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우리 후원회원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곡을 전해드리고 싶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곡은 꽃다지의 고귀한 생명의 손길로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노래를 준비한 이유가 지금 생명의 손길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노래들을 들으면서 생명의 숨길, 네. 생명의 노래들
막 울려 퍼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의 목소리에 동참해서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손길로 네. 손길로 해나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네. 준비를 했고 이 앞으로도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함께 생태 문명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을까 모색을 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고 그런 노래, 우리의 손길을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유 말씀도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꼭 들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고귀한 생명의 손길로 준비하셨는데요. 수사님 네 분의 연주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전해주세요. 저기 어린 꿈들이 피어나는 들판에 바쁜 웃음이 넘쳐 흐르고 사랑 가득한 바다 저 멀리 푸른 물결이 춤추는데 내가 가진 모든 아낌없이 주어도 변치 않을 꿈 하나 있다면 하얀 미소와 생명의 손길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아 어둠에 지며 솟아오르는 저 하늘의 햇살 한 줄기 어두운 처마 미쳐 그늘진 삶에 해맑은 웃음 기쁨으로 나는 가야 하리 언제나 언제까지나 고귀한 생명의 손길로 나는 가야 하리 언제나 언제까지나 고귀한 생명의 손길로 언제까지나 고귀한 생명의 손길로 나는 가야 하리 언제나 언제까지나 고귀한 생명의 손길로 나는 가야 하리 언제나 언제까지나 고귀한 생명의 손길로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들. 네. 아유, 사장님들의 아주 맑고 청량한 목소리가 마치, 소년들이 합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옆에서 이렇게 연기도 열심히 하시고. 저는 바로 뒤에서 봤잖아요. 땀이 송글송글 맺혀 계시는데.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이런 귀한 마음으로 전해주신 고귀한 생명의 손길로 앞날을 살아가시는 그 길 모두에게 축복을 저희도 함께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사님들 모두 보내드렸고요. 정말 귀한 분들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언제나 치유와 회복을 노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시는 노래를 통해서 진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을 이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듣고 지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들 들으시면 아시겠죠? 듀오 메타노이아라는 팀을 결성하셔서 활동하신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의 작은 기쁨, 김정식 로제리오 하면 아마 다들 이러실 거예요. 우리 김정식 로제 선생님과 또 테너 송봉섭 요한 선생님께서 듀오를 결성하셔서 그 치유와 회복의 노래들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무대로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네, 어서 오세요. 아, 멋지게 턱시도까지 맞춰 입으셨습니다. 우리 또 귀한 피아니스트 에드윈 킴도 오늘 우리 두 선생님의 연주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전해주실 노래 꽃길, 에드윈의 또 반주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두 분의 노래 첫 곡 청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그대 곱고 귀한 사람 모든 것 다 주고 싶은 사람 산 넘고 깊은 물 건너 내 곁에 서 있는 그대 기쁨도 가고 슬픔도 가지만 아픈 눈물이 남아서
마이크를 바꿀까요, 선생님? 네. 지금 전원이 살짝 내려가 있었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당황했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자, 꽃길 청해 들었는데요. 네. 그게 되게 아름답고 되게 편안한 노래인데 왜 슬플까요? 왜 슬프죠? 저만 그럴까요? 우리 그 한국말의 아이러니. 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슬프도록 아름답고 아름답도록 슬프다. 서양 사람들이 이 말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에드윈 지금 미국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런 건요? 드윈 씨, 네. 이해가요? 슬프도록 아름답고 아름답도록 슬프다. 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한국 사람이구나. 아, 그런데 네. 그 노래에 가곡의 왕이라고 하죠. 슈버트가 네네. 600곡 이상의 노래를 썼는데 다 슬퍼요. 네, 네. 그 좀 청승맞은 것도 있어, 그죠? 네. 슬퍼요. 동의해 주세요. 네, 네, 그렇죠. 네, 청승맞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자주 물었대요, 슈버트에게. 네. 왜 당신 노래는 이렇게 다 하나같이 슬프냐? 네. 물었던 슈버트가 슬픔은 우리에게 정화된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네. 정화된 기쁨? 네, 네. 그러면 기쁨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그 슬픔의 통로를 지나야지만 정화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노래 꽃길이라는 노래 쓸 때 네. 왜 이게 슬퍼냐면 네. 저는 이 모티브를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대 곱고 귀한 사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전부 그 시편이나 아가서에 나온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 사람을 네. 향해서 그러니까 돌아오려고 하는 회심해서 하느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네. 길을 꽃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꽃길하면 요즘에 꽃길 노래 많아요. 그렇죠. 아이돌 노래도 있어요. 네, 막 벚꽃도 이렇게 막 흩날리는 노래도 있고. 네, 맞아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길만 가라고들 하는데 네. 제가 말하는 꽃길은 고통이 있더라도 그게 그분께로 혹은 하늘나라로 그쪽으로 향하는 네. 길이라면 그 길을 우리가 꽃길로 여기자 그런 얘기예요. 그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인성을 회복하는 그 길을 꽃길로 받아들여도 그렇죠. 괜찮겠네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꽃길을 이렇게 놓아서 네. 상대가 돌아서려고 한다면 그렇군요. 또 화해하려고 한다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네. 탕자의 아버지처럼 품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 맞아주자 뭐 그런 내용의 노래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첫 곡부터 지금까지 전해드린 모든 노래에 성가가 단 한 곡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 고민을 좀 했을 때 레벤북스가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복음이라고 내놓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도 그게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전체 취지를 저희 음악인들 모두에게 공유를 했을 때 아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메시지는 그리스도적인 메시지를 담되 성가를 한번 배제하고 선곡을 해볼까라고 해서 시작된 선곡이었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들어주시면서 그 내용과 그 메시지에 집중해 보셨던 시간이 되셨길 굉장히 저도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혜선 씨, 저 앞에 그림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려고 저희는 지금 다른 팀들은 이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우리 이제 송요한 형제 뒷면 좀 뒤집어줘 보셨어요? 제가 볼 때 별론 것 같아요. 송요한 형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굴이 너무 아니라고 네.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셔서 이쪽은 좀 괜찮은데 제 거는 너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어필을 했더니 한 다섯 번쯤 고쳤나 봐요. 고칠수록 네. 더욱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그리라 그래갖고 네. 이제 그런 사고를 꼴라지. 막기 위해서 얼굴만 사진에서 잘라가지고 나머지 전부 그림이. 네. 제가 이걸 얼마 전에 만났어요. 이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 채널을 두 분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 채널에서는 이제 회복과 치유를 위한 그런 이제,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네. 또 아름다운 노래들 두 분이 이제 전해드리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요. 그 채널에 저를 또 감사하게도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그날 이걸 처음 보았지 뭐예요. 근데 스튜디오에 딱 앉아있는데 이걸 보고 제가 너무 빵 터져가지고요. 사실 그 죄송한데. 채널도 그 조현병 환우들의 네. 당사자 방송이거든요. 세상에. 맞아요. 예. 네. 밖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을 그 직접 스튜디오 앞에 와서 네. 자기가 자기 얘기를 방송하는 그런 마인드 라디오라는 건데 거기에 네. 저희가 그거를 좀 홍보해주고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나혜선 씨가 오셔서 그날 역시 그 예술 치유, 그러니까 네, 네. 금속공예, 또 노래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예. 네. 네.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치유와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는지 저희가 이렇게 외모 괜찮거든요. 근데 저희가 했을 때 조회수가 뭐 3, 40 이랬는데 나혜선 씨가 왔다 갔더니 몇백으로 조회수가 아이고 네. 또 그걸 보고 전라도 어디 또 동신대학에서 강의 요청 들어왔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네. 유튜브 너무 무섭고 네. 대단한 것 같다는 네, 네, 네. 게 너무 네. 저는 솔직히 좀 약간 좀 제가 그럴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네. 어쨌든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객관화된 자료들이 송출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가고 나면 제 책임이 사실은 아니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걸 또 다행히 좋게 들어주신 또 대학 관계자분께서 또 특강을 요청을 해주셔서 지금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네. 있네요. 땀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날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혜선 네. 씨가 나서 자기 노래 대표곡을 불렀는데 아마 네. 그 방송국 중에서 검색해서 찾은 노래예요. 이 노래가 좋겠다 네. 꽃. 네. 지금 좀 같이 불러보면 어때요? 그날은 잘 못 불렀는데 그날은. 지금요? 오늘은 더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이거 1집에 성가로 발표한 노래인데 오늘 저희 성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성가 어디도 성가 같은 내용은 없는데요. 네. 아 그런데 네. 아마 꽃이라는 노래 굉장히 많이 다들 알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는 곡이실 건데 이 가사 어디에도 주님이 들어있진 않아요. 하지만 노래 전체에 주님의 메시지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사랑하는 노래이고 제가 이 곡을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현덕 프란치스코 선생님께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성가를 이어가고 있는 이게 사람인데요. 성가였어요? 네, 지금 왜 작곡가가 이 곡은 작곡가가 주님이신 줄 알아?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곡이 지금 수녀님들이 특별히 또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순교자 성월의 대표곡으로 많이 알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곡은 작곡하신 그 현덕 선생님께서 본당의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성지순례 주제가로 사실은 작곡을 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갈 때 우리 되게 환경이 좋잖아요. 막 꽃, 코스모스도 피고 뭐 이렇게 뭐 되게 예쁜 때 많이 다니잖아요. 그때 그런 꽃길들 생각하면서 또 하늘의 새들 뭐 이런 뭐 구름들, 자연의 아름다움들을 이렇게 다 담아서 표현을 했는데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자는 사실은 이야기예요. 성지순례길 하나하나를 밟아가면서 그 안에서 발견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곡이에요. 이걸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좀 불러볼까요? 네. 그러면 오늘도 그러면 그 라디오에서처럼 네. 그러면 로제 선생님의 기타만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당신이 가신 길 그 길가에 꽃들이 피어 하늘을 바라고 저 같이 불러주세요. 저
노래소리가 나의 맘을 밝혀주네. 먼 길에 지친 나의 길에서 나를 찾고 당신을 찾아 한송이 꽃이 되어 따스한 햇살 품으로 오 우리 로제쌤의 기타는 진짜 이 귀한 기타에 제가 이렇게 노래를 다 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귀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한 곡 더 전해드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마지막 곡으로 전해주실 곡 어떤 곡 골라주셨는지 네, 직접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 아까도 그 슬픔이라는 게 우리에게 정하는 기쁨을 준다고 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에 제가 오다가 차에서 방송을 들었는데 FM에서 네. 네. 멘데스존의 위로라는 곡이 나왔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검색하면 다 들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예. 이 위로라는 저희의 그 노랫말을 써주신 그 권종우 시인이 있어요. 네. 예. 그분이 곁에 있는 한 사람이라서 우리 특히 사순절에 또 코로나 이 시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늘 나랑 같이 살던 뭐 가족이거나 부부이거나 부모 자녀간 형제 이래요. 그래서 늘 같이 살던 사람을 또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분은 좋아 죽겠다는 사람 있는데 대체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누군가하고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이렇게 표현해 준 시예요. 곁에 있는 한 사람. 네. 그래요. 이 곡 선생님들의 마지막으로 전해주실 곡이니까요. 또 큰 박수로 또 모시면서 네 저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온 세상이 달래준다 해도 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 같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독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내가 강하지 못해서 입니다. 온 세상이 괴롭힌다 해도 한 사람만 곁에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 소중할 수 있으니 나는 누군가의 한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곁에 있기로 합니다.
그 사람이 독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내가 강하지 못해서입니다. 온 세상이 괴롭힌다 해도 한 사람만 곁에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 소중할 수 있으니 나는 누군가의 한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곁에 있기로 합니다.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곁에 있기로 합니다. 곁에 있기로 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에디윈 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에디윈 킴에게도 다시 한번 박수 전해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곡들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오늘 출연했던 모든 음악인들을 무대로 모셔서요 마지막 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곡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느끼셨던 마음들, 그리고 또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애썼던 그 메시지들을 따뜻하게 받아 안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언제나 그 안에서 희망도 찾으시고 또 평화의 그런 잔잔한 물결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흘러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다 무대로 다 모신 것 같습니다. 늘 항상 당연할 것 같은 것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시국을 만나서 이 당연한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간절하게 느끼게 해주실까에 대한 걸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 소중한 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에드윈 킴이 지금 계속 건반에 앉아 있었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이 또 다른 희생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제가 좀 밑에 피아노 좀 깔아드릴까요? 이렇게 먼저 청해서 너무 좋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표정도 지금도 계속 미소 계속 짓고 있죠. 그러니까 안 이뻐할 수가 없고 이 친구는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어서 응원해주고 싶어요. 얼굴 표정 상이 웃는 상이던데요. 아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웃고 있는 것 같죠. 그 저한테만 그런 거예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시면서 많이 응원의 눈빛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메시지로 또 메시지 전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 당연하지만 당연하게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당연한 것들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오늘 무대에서 함께 해주셨던 수사님들 그리고 신부님들도 모두 함께 다시 모셔볼까봐요. 박수 전해주세요. 어서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날들이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웃어요. 또한 사제 영광 함께